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홍콩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엠버입니다. 리차드 이케버스 셰프가 오랫동안 이끌고 있는 엠버는 미쉐린 2스타를 받았고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오랫동안 최정상권에 위치하고 있던 곳입니다. 근래 리모델링을 거치고 버터 사용 등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미식으로 전환하여 그린스타를 받기도 했는데 자타공인 홍콩을 대표하는 프렌치 레스토랑 엠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문한 데는 저기 더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7층에 있는 엠버입니다. 여기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이고 지금은 잘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항상 손가락 안에 드는 뭐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3스타 같은 2스타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얘기만 듣고 한번 올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닫고 리노베이션도 또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요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이 랜드마크 대단한 게 보니까 이 랜드마크라는 호텔 옆에 쇼핑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건물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미쉐린스타가 15개가 있다고 하죠. 오토의 매저 본바나, 라틀리의 조일 로브숑, 그 다음에 스시 시콘 벌써 9개, 거기다가 여기 엠버 하면 11개.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7층 요층에 미쉐린스타가 7개가 있습니다. 스시 시콘하고 엠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은 디너 코스고 2788 홍콩 달러니까 50 몇만 원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뭐 돔페리뇽 엠버서더 뭐 그런 느낌이라 보니까 돔페리뇽을 네 잔을 주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괜찮네. 그리고 오늘 먹을 코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셰프님이 어떤 음식을 하는지 잘 모르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충 보니까 처음부터 심하지 아까우니 뭐 이런 사와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보니까 어쨌든 일본 재료를 적극 쓰는 것 같고 모던한 프렌치가 아닐까 생각만 해봅니다. 메인은 비둘기하고 와규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비둘기를 고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와규를 먹을 필요는 없죠. 와인 리스트는 이렇게 패드로 가져다 줍니다. 비전? 근데 비전? 언니, 비전? 다 비전이야? 그러면 나는 와규? 아, 와규? 예.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져. 뭐 이게 와인 페어링이 지금 뭐 시그니처 페어링도 있고 돔페리뇽 페어링도 있고 오리엔탈 페어링, 소믈리에 페어링도 있고 하여튼 와인 리스트는 뭐 좋습니다. 뭐 가격도 한국에 비하면 좋은 편인데 뭐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뭐 이렇다고 얘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한국에 없는 와인도 많고 먹을 것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뒤로 가니까 비싸네. 근데 늘 말하지만 이 정도 리스트에는 결국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도메인별로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예. 뭐 그렇게 할까? 나도 오케이. 이제 소일비 것. 예.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 네 가지 뭐 그냥. 여기서만 해볼 수 있잖아. 우리 사무실에도 할 수 있어요. 2013년 새로 릴리즈한 빈티지입니다. 타르트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나랑 약간 새콤한 느낌의 뭐 패션후르츠 이런 게 들어간 이런 아미주부시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꽃을 다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네. 이거는 생각 외로 이거는 약간 무슨 프리디저트에 나오는 느낌? 그렇게 달지는 않고 맛은 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유튜브 콘텐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저밖에 못하는 거의 그런 거잖아요. 자, 이거는 어쨌든 줄무늬 전갱이 심아지고 그 다음에 뭐 그레스 소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이 뭐 이런 다양한 풀과 허브들로 만든 소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나와서 다이닝을 하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뭐 이렇게 가서 먹으면 아니 이거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치. 단지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가격이 한계가 있어서 야 우리도 50만 원 받아봐 뭐, 신나게 어? 싱가포르 좀 70만 원 받아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50만 원 70만 원 받아라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지. 아니 무슨 말을 못하겠어 뭐만 하면 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나는 블로그에서도 싸운 적 진짜 많지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 욱하고 하니까 뭐 댓글 막 달리면 나는 근데 안 지워 그거를 사람들은 지워버리라고 하는데 그냥 나는 그게 그냥 하나의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안 지워 사실 한번 무슨 좌표가 찍혀가지고 단지 나는 이 레스토랑은 뭐 서버들도 못 지고 여성 취향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뭐 몰려가지고 하여튼 그러고서 아예 포스팅을 그냥 비공개 처리하고 이런 거 말고 나 댓글 안 지우거든요 그냥 나이도 들고 아 그냥 보니까 여기는 그 사람의 댓글 히스토리가 나와요 유튜브는 똑같은 사람들이 맨날 똑같이 써 맨날 뭐만 올리면 너 뭐 업장 광고하는구나 네 납품한 데 광고하는구나 얘기했다시피 내가 유튜브를 내 유튜브도 잘 안 보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댓글을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아 그 AI가 좀 대신해주면 안 되나 근데 어제도 많이 느꼈는데 실제로의 신선도가 아유. 너무너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신선도라기보다는 품질 차이인가? 제가 보기에 뭐 로컬 현지에서 나는 재료들이 뭐 더 신선하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뭐 우리도 충분히 요새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중식당에서 셰프가 시장을 봐서 즉석에서 신선한 재료들로 조리를 하는 메뉴가 있느냐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거 볼게요 이거 지금 일본산이에요 심하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오늘 쓰려고 하면 어제 주문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날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후쿠시마 문제도 있지만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를 들어 이제 일본에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출발을 해요 대부분 그러면 한국에 와서 또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관하려면 이미 며칠을 잡아먹는 거야 그냥 자, 두 번째 동편정편 2003년이니까 10년의 세월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재밌는 기회입니다 이게 나오는 걸 보니까 다음은 캐비아네요 아유, 사람도 와인도 묵은 게 좋네요 10년은 묵어 예, 이거 지금 이제 20년 된 와인이고 10년의 차이가 있는데 10년의 차이가 훨씬 더 맛을 성숙하게 만들었다 사람 관계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10년 정도 보면 뭐 이런저런 일 겪을 거고 예, 그러고 문제가 없어요 계속 우리 다 뭐 10년은 넘었잖아요 다행이다 근데 가끔 보면 뭐 10년 전에 안 그랬는데 뭐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뭐 본인의 상황 때문인지 원래 그랬던 사람인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이가 들면 사람을 더 만나고 한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사람을 안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뭐 저보고 거만하다고 한 사람들이 우선 사람을 잘 안 만나요 낯을 많이 가리고 그게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도 사람 만나고 노는 거 좋아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너무 섞여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얘기하는 건 저는 식당 사장이든 셰프든 내가 어느 정도 맛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사람 아니면 만나지 않습니다 나 물건 파는 사람이잖아 나 업자인데 뭐 친하게 뭐 해서 다 뭐 인사하고 다니면서 하면 내가 왜 안 좋겠어 내가 영업하고 그러면 그런 걸 안 하는 이유가 있다 다우랭키? Is the brand name? Yes. 아, 오케이. 저는 보면 아는데 이거는 다우리쿠스 후소 다우리쿠스라는 종이에요. 지금 카비아리에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흑룡강성의 그 흑룡 이게 후소 다우리쿠스인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 너무 오래 키워야 되고 하니까 다른 걸 교배해서 만든 게 크리스탈이고 칼루가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순종 다우리쿠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브랜드마다 나오는데 지금 내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니까 브랜드가 뭐냐고 물었는데 종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캐비어가 다섯 개가 있었다고요? 앞에 그 캐비어의 앞에 브랜드 메뉴에 이건 해조류 칩과 같이 먹으면 된다고 하고 어쨌든 캐비어 메뉴입니다 딱 보면 알도 사이즈도 크고 맛있네 컬리플라워 캐비아 성게 뭐 캐비아 이거 다 너무 전형적이고 뻔한 조합인데 뻔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아 근데 이건 왜 안 먹었어 나는 지금 나도 안 먹었어 그거에 감탄하고 오 진짜 네. 이것도 맛있네 심지어
이 정도 줘야 캐비어의 맛을 좀 정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찌끔찌끔 올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 뭐다 올린 것 같아. 안 주는 게 나 차라리. 아 이게 엠버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해서 좀 저렴한 메뉴도 있네. 한 30몇만 원. 아,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페트로시안이에요. 네, 페트로시안 브랜드를 한 거다. 다우리쿠스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카비아리 크리스탈이랑 똑같은 칼루가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이 정도면 그럼 골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시안 입장에서 쓰는 레스토랑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진짜 좋은 거 골라준 거예요. Pushed and wrapped within the rice paper. On the top is the fennel with the dill leaf. 새우 요리가 나왔는데 약간 완탕에서 차관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새우를 이렇게 그러니까 완탕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라비올리 같이 만든 게 있고 그냥 새우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새우에서 우러낸 국물을 스타 아니스 자료 화면 이렇게 생긴 그런 이제 향신료. 자 빵이 이제 중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워도우고 맛있음이 눈에 보이는 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코코넛 같은 게 들어간 버터라고 그랬죠? 네, 그런 버터도 좀 독특한 버터가 나왔습니다. 괜찮은데 요거는 약간 뭐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다. 그냥 노란 버터 먹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냥 맛있는 버터 주면 되지 왜. 이제 뭐 to invite you to the kitchen now. Oh, okay. Kitchen tour. Where you can see pictures of all chefs who collaborated with Chef Richard. Oh. Some chef from all around the world who visited Ember for Four Hands Dinner. Wow. Welcome. Welcome to our house. You may here see the Amadaki representing the menu. Wow. Has been designed by local artists. If you would like to get closer, we may go together. Oh. So you can see the sunflower. And the artichoke. Artichoke. Mm. Behind the counter. Okay. Both of them. And you may be standing right here. Okay. Starting from here. Welcome. Hi. Hi. Hello. How's everything so far? Yes, wonderful. Yeah, yeah. This fish is a Spanish mackerel. A little bit of smokiness. So we always cook. Thank you very much. We brought a chef for you in the kitchen, a three-star chef from Germany. Last year I visited some good restaurant in German. Okay. In München and Berlin, I visited. Yeah. 옆에 있는 거는 동과라고 하는 이제에서 먹는 광동주면. I visited Tim Laue in Berlin and one more restaurant in. 아 삼치를 되게 잘 구웠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되게 현대적인 주방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셰프님이 다 하십니다 지금. 나 이럴 때마다 한마디 하고 싶어 진짜 한국 셰프들한테. This is the kitchen.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How did you enjoy the sawara? Yeah, it's wonderful. Okay. 우리나라에 저 정도 해놓은 주방이 한 군데 딱 기억이 난다. LG. 아, LG. 진짜 내가 원래 2020년도에 독일 가는 거였는데 독일 3스타가 지금 10개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독일까지만 돌고 나면 진짜 한 10개밖에 안 남아요, 유럽에. 근데 독일이 도시 없어요, 다. 다 완전히 뭐 네. 이렇게 띄엄띄엄. 네, 그래서 와 이거를 아무리 일정을 짜도 뭐 한 2주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생각한 게 프랑스 이쪽이랑 묶어서 한 번, 그 다음에 저쪽 벨기에 이렇게 묶어서 뭐 네덜란드 묶어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나는 유럽의 3스타는 다 정복을 못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런던에 스시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는 굳이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방금 이제 삼치를 먹었는데 되게 좋은 삼치고 큰 삼치고 소스도 맛있는데 저는 항상 양식에서 삼치 자체가 가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치의 맛이 고등어처럼 등푸른 생선처럼 고등어처럼 진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흰살 생선처럼 막 소스를 잘 먹어가지고 막 소스의 맛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고등어는 솔직히 대충 싸도 맛있잖아요. 근데 삼치는 정말 좋은 거 해야만 약간 그런 느낌이 양식에서 좀 들긴 들어. 저 한국에서 먹은 삼치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마마리. 다음 페어링은 돔페리뇽 픽2 2004 2004년입니다. 사실 원래 이제 제가 유튜브만 안 했으면 벌써 독일 갔을 것 같아. 미쉐린 스타라는 게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해외 가면 뭐 이렇게 하다가 가끔 뭐 셰프나 매니저가 남자들 3, 4명이 와서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해.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셰프라 그러면 What kind of cuisine 뭐 물어보고도 하고 뭐 미쉐린 스타 하면 그냥 뭐 설명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별이 없으면 설명이 구차해지는 거지. 파리에 원스타 가서 이제 생선 해산물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는 좀 있다가.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자 이거는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의 볼살입니다. 그 약간 브레이징한 것 같고 위에는 프랑스산 썸머 트러플 그다음에 소스는 쉐리와 마데이라 소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썸머 트러플인데 지금 시기가 8월 말이다 보니까 가을 트러플이라고 할 만큼 갈색으로 익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썸머 트러플, 가을 트러플을 구별합니다. 학명도 썸머 트러플은 이제 튜버 아이스티붐, 그 다음에 가을 트러플은 튜버 운치나툼이라고도 구별이 돼요. 근데 이제 DNA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사실은 같은 종이라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한 거지 사실상 같은 종이다. 썸머 트러플은 좀 이제 마른 그 건조한 땅에서 자라고 가을 트러플은 좀 습하고 고도가 높은 데서 자라고 그런 특징이 있다. 썸머 트러플이 계속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색깔이 진해지고 가을 트러플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한 9월 정도부터 12월 말 1월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뭐 윈터라고 둔갑해서 파는 비양심적인 곳들도 있죠. 아까 하던 얘기가 그 파리의 원스타 해산물 식당 이지원 셰프가 일하던데 굴 까고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할아버지 빼고는 뭐 다 바뀌었죠. 할아버지는 지원이를 기억하더라고. 김건 셰프하고 셋이 먹고 있는데 형 방금 알랭디카스가 들어왔는데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랭디카스가 여기를 왜 와. 아니 알랭디카스 식당이긴 한데 야 지원아 너 여기 일하는 동안 알랭디카스 봤어? 못 봤어요. 여기 안 오죠. 자꾸 그러니까 제가 2층에 올라가서 보고 알랭디카스 진짜 온 거야. 나가니까 이제 둘이 뛰어나갔어. 나는 뭐 알랭디카스 내가 뭐해. 근데 뭐 얘기하면서 자기 여기 일했었고 그러면은 뭐 하냐 한국에서 프렌치 레스토랑 한다. 별 받았냐 뭐 아직 못 받았고 뭐 오픈한 지 오래 안 됐다. 외국 나가서 셰프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별 있냐. 그거 한마디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돔페리뇽 로제 2008입니다. 네, 결국 이거는 미야자키 호화규를 사용한 메인 메뉴입니다. 네. 다른 분들이 시킨 건 비둘기입니다. 네. 비둘기가 내 예상치 못한 비주얼로 나왔네요. 저도 비둘기 먹으려고 했는데 다들 비둘기를 시키시는 바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검정 깨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소스의 고소한 향이 계속 나네요. 이게 좀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네. 진짜 눈꽃만큼만 드셔보세요. 진짜 눈꽃만큼만 먹어봐. 와규는 그 정도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네, 솔직히 느끼해서 한 석점까지만 먹을 수 있더라고. 자, 비둘기 하나 제가 뺏어 먹겠습니다. 밑에 리조또 같은 게 깔려 있어요. 얘기 안 하면 메추리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첫 번째 프리디저트, 첫 번째 디저트는 이제 일본 복숭아가 들어간 하여튼 차가운 디저트입니다. 밑에는 상큼하게 깔려있고 위에는 약간 진한 맛으로 복합적인 맛을 낸 것 같습니다. 와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아시아 베스트에서 항상 좋은 그걸 했었고 뭔가 이제 이미지상 나한테는 3스타 같은 2스타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1스타 같은 2스타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되게 전형적인 안정된 2스타의 느낌. 난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뭔가 물론 음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뭔가 파리의 따이유방 생각이 딱 드는데 3스타가 되려면 뭘 막 더 해야 돼. 굳이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를 원스타에 내릴 것 같지는 않은 뭐 물론 따위방 내려갔다가 잠깐 셰프 먹일 때 내려갔다 왔지만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디저트는 카카오 초콜릿으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네, 뭐 만다린 잼도 있고 호지차 이런 것들의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혹시 피곤하니까 텐션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Sorry, it will be that some raspberry mousse and finish with our signature, Madeleine. Okay. 감독상의 Okay, please enjoy. Thank you. Thank you. 주먹은 대한민국이지. 그렇지. 빨간 건 좀 난데, 노란 건 별로다. 자, 마들렌은 여기다가 깨를 넣습니다. 아니 마들렌 식감 자체가 지금 되게 신기한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클래식한 레시피인 거예요. 매실주입니다. 맛 자체에서 막 일본 터치를 억지로 넣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느껴보면 프랑스에 2014년, 15년 이때 갔을 때만 해도 억지스러운 일본 뭐야 이게 뭐 이거 내가 봐도 막 이상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몇 년 오래되고 하니까 이제 점점 그게 세련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녹아든 것 같아요. 이제 일본 터치나 이런 거는 약간 녹아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이제 코리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별의 개수와 상관없이 엠버는 홍콩을 대표하는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꽤 오랫동안 자리매김을 해왔고 오랫동안 이라는 게 한 10년은 그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 탑 프렌치 레스토랑 중에 하나죠. 굳이 이걸 음식을 어떤 장르냐고 보면 일본 터치가 가미되었는데 그냥 재패니즈 프렌치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상당히 그냥 세련되게 잘 녹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 클래식이나 뭐 트레디셔널한 프렌치라고 할 수는 없고 모던으로 많이 간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그냥 프랑스 가면 미쉐린 스타 받은 다이닝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이게 지금 그런 정도의 모던함과 현대적인 거 하고 뭘 막 섞고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강조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좋은 재료 써서 잘 조리하고 약간의 터치들을 넣는 뭐 그 정도 느낌의 투스타에서도 되게 안정된 뭐 한 투스타 레스토랑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 셰프님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오래 했고 이제 막 젊은 사람들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새로 열고 막 새로운 뭐 재료 뭐 새로운 기법 뭐 새로운 스타일 여기는 이제 뭐 이제 클래식이 될 것이냐 이제 뭐 음식 스타일을 떠나서 홍콩의 클래식한 프랜차이즈에서 남을 것이냐 도태될 것이냐는 뭐 사실 뭐 셰프님의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을 하겠죠. 걱정할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뭐 안정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하지만 조금은 심심하기도 했던 아시아 최정상권 프렌치 레스토랑 중 하나 엠버였습니다.